설마요. 임금님께서 구해주시겠죠. 도와주실 겁니다. 주상께서 동생이라는 이유로 진성대군의 편을 들어준다면 왕의 권위가 무너진다. 다른 왕친들의 기세가 높아질 것이고 진성대군을 앞세워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 하여 주상께서는 진성대군을 끊어내실 것이다. 그것이 왕의 자리고 왕좌의 무게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뭐라 가나요도 듣지 않으실 터인데 제가 무슨 수로 전하의 생각까지 바꾸겠나이까.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왜 그랬느냐? 어마마마.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니 마니 그딴 헛소리는 집어치우거라. 이런 짓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득 여깁니다, 어마마마. 그땐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일을 모른 척하거나 도망치면 나는 평생 그 친구들 얼굴을 못 보겠구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구나. 적어도 내가 저지른 일엔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친구들? 그 총부의 아들과 신수군의 딸 말이냐? 어마마마. 그래, 넌 그저 너와 혼담이 오가는 정원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일을 벌인 것뿐이다. 네 나이 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법이니까. 사과를 놓고.